우와 우와. 사진이 안 담겨. 진짜 안 담겨. 너무 예쁜데? 일반 날인데 비가 와요. 노래 저작권 걸려. 라이브한 날인데 비가 와요. 비가. 저희 지금 해변가로 가고 있는데. 거북이도 비 와서 들어가야겠다. 아, 안 돼. 거북이 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겠다. 근데 5시에 그친대요. 그럼 저녁에 다시 온대요. 저녁에 다시 온대요, 우리? 네, 조금. 근데 조금. 투쇼를 갈 생각이었는데, 파타고니아랑 뭐 하기로 했죠? 새우 먹고. 새우, 옆에 새우, 푸드트럭에서 새우 먹고, 하와이 수제버거가 있대요. 테디스 버거? 그걸 먹을 생각입니다. 거북이도 볼 생각이었는데, 거북이 못 보겠다. 거울 봐요, 거북이. 전 거북이 옆에 타고 있거든요, 지금. 거북이 뭐? 안 봐도 되겠다. 유명 버거집. 테디스 버거? 저는 패티 두 개인 더블 콤보를 했고, 저는 되게 기본 더블 패티에 감자튀김이고요. 메이저님은 볼케이노. 이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맛이라고 블로그 리뷰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감자튀김 맛있어. 나 처음에 소름 돋았어요. 찍어주세요. 너 웅이야 빵밖에 안 먹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살짝 맛이 약합니다. 나 기대 왕창 했는데. 아, 아사히로 먹어야 된대요. 여기서? 어, 하와이에서. 아사히 볼? 아사히 볼. 빙수인가? 그냥 이렇게 퍼서 먹는 거. 근데 나는 한국에서 이런 게 포케였는데. 포케 맛있겠다. 어제 많이 먹었잖아요. 아, 근데 맛있겠다. 포케 맛있겠다. 그러면은 해변 계속 가야 돼요. 비가 와도 가야 돼요. 걸어야 돼요. 가야 하면 진상 빠지게 하려면. 어차피 오늘 맨발이죠. 발 빠지기? 발 빠질 수 있지. 발 빠지기. 발 빠질 수 있지. 똑똑히 말해요. 지우씨가 우산 안 쓴다 했다고. 매니저님이 우산 안 챙겨주셔서 비 맞고 걷고 있거든요. 왕이고 비 맞고 걷는 게 낭만 있잖아요. 거북이는 못 들어가겠다. 안 나오겠다. 거북이. 거북이 앞에 있잖아. 모자 쓴 거북이. 큰 가방 맨 거북이. 너무 잘 나온다. 외국 같아. 귀여워. 진짜 제주도 같아. 이제 어디 가요? 우리 해변. 해변? 지금? 네. 그러면 해변에서 빨리. 해변에서 킬게요. 아! 물 맞았어. 안녕. 여긴가? 막아놨는데? 저쪽인가? 아, 위험해서 네? 막아뒀나 봐요. 그런 것 같고. 귀엽지 않아요? 회장님. 선생님! 오! 사람이래요. 아, 너무 많아. 아사이볼. 이상하게 찍고 있잖아. 아사이볼이 뭔지 몰랐는데, 앞에 계셨던 한국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요네즈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아, 먼저 드세요. 아, 빨리 달려. 아, 이거. 먼저 드세요. 이 밑에 게 뭔데? 이거 맨날 내 동료들이 시켜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데? 팥인가? 팥 아니야? 뭐해? 몰라. 브이로그 오늘 내 게스트로 박지우 씨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유튜브에 출연시켜 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낭만을 즐기러 갈 거예요. 낭만. 같아요? 비슷해요. 아, 아니 사진이야. 잠깐만. 마지막 날. 어제 우와 햇빛 쨍쨍하다. 어제 못 봤던 거북이를 보러 갈 겁니다. 새우 트럭에서 새우도 먹고 그리고 쿠알모아 렌치? 쿠알모아 렌치. 오늘 날씨는 짱짱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제랑 다르지? 소속한 거예요. 나도 휴지를 주시네요. 아 불리야 다. 맛있죠? 빵도 더 맛있네. 쿠알로아 렌치를 치고 가면 되겠지? 네. 한 시간 걸린다. 지금 가야 되네. 네. 빨리 드세요. 대박 대박. 3시 반까지. 이걸 타고 나면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길래 케이프도 챙겨왔어요. 버리로. 나 버리로. 숨이 안 차지는데? 아니 이게 진짜 다 쓰고 나면은 아니 다 하고 나면은 얼굴이 엄청 그 먼지로 다 뒤집혀져서 나온대요. 저 마스크 두 개 썼어요. 좀 약간 무서운 사람 같은데? 나 너 바보 같은데? 예. 저희 가이드 차량 바로 뒤에 타게 됐어요. 어때요? 제 밥을 먹을 텐데 예약을 안 했어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성대 시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식당으로 왔어요. 엄청 사람이 많고 예약을 안 해서 못 갈 줄 알았는데 한 15분, 20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최고. 배가 너무 고프다. 제가 귀를 최근에 뚫었거든요.
있었는데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늘었어요. 원래는 막 이런 데나 이런 데 뚫고 싶었는데 이제 먼저 뚫어보셨던 언니들이 천천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 점이 진짜 귀걸이라고 많이 오해받았었는데 뚫으니까 새롭고 귀걸이 바꿔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돌아가서 인간을 열심히 해야죠. 에피타이저. 어차피 이제 차를 간다고. 제일 기대되는 메뉴. 이거 먹으려고 왔어요. 맛있다. 맛있어. 광안리의 마지막 밤. 호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쉽다. 숙소 가서 다시 낄게요. 내일 계획. 7시에 호텔 수영장 예약하니까 호텔 수영장 갔다가 조식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스투시 오픈런. 화이팅! 해운대래. 하와이에서의 마지막 밤. 짐 다 싸고 이제 누우려고 해요. 아쉽다. 딱 하와이에서 촬영하고 정말 여유롭게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은데 휴양지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와이를 다 돌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진짜 화보 촬영을 해외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배경이 예쁘니까 응? 갑자기 왜 어쩌지? 배경? 다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소개할 게 있습니다. 짜잔. 라보에즈 앰플을 이번에 들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라보에이지 최고. 좀 더 풍성한 저의 머리를 위한 라보에이지였습니다. 7시에 수영장을 갈 생각인데 제가 갈 수 있을까요? 4시간 뒤? 4시간도 안 남았어요. 제가 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내일 키겠습니다. 안녕. 지금은 7시예요. 미라클 모닝 완전 저밖에 없어요. 수영장 여유롭고 좋습니다. 따숩고 저 여기서 과일 먹고 싶은데 비둘기가 너무 많아요. 우와 새들이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서 딴 데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매니저님이 7시 5분에 자고 있죠?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이미 일어났거든요. 매니저님이 저 진짜 여기 못 올 거라고 하자마자 해야지. 시리야.
알람 다 지워줘. 이제 스투시 오픈런 하고 공항으로 갑니다. 안녕. 잘 있어 하와이. 떠나요. 너무너무 좋았던 하와이 떠납니다. 또 불러주세요.